한국 자동차 안전공학회에서 열리는 국제 그린카 경진대회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린카에 관한 차량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컴피티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차의 특징은요, 처음으로 엔진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모터의 제어와 이제 컨트롤러 사용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숙지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어 비하고 이제 컨트롤러 세팅을 잘 한 것이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로 이제 3년째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는 4개의 배터리와 이제 모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에 대회 뛸 내구 레이스에서 가장 자신 있습니다.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의 우수 인재를 갖다가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채용 설명회를 했는데요.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부품 회사가 와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여기 참가한 학생들이 앞으로 산업 역군으로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 설명회도 그 개최를 했습니다. 9개월 동안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다 고맙고요. 다 아 진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스타트 유엔진 같은 화이팅! 화이팅!